광주시의 집차입수 취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동훈님 외 취준위원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광주시에서 이충열 취준위원장님 외 몇 분 더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에서 홍성경 추진위원장님의 몇 분 더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지텍스 공약을 이행을 위한 광주 이천 여주시의 공동 기자회견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순서대로 광주 출사인 걸로 되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광주 시장 김동훈입니다. 김대원 그 기자회견을 제가 먼저 장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이천 여주 한계시 시장은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GTX 시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힙니다. 수도권 동남부의 광주 이천 여주는 수도권 정기 법립 향선 보호구역 지정 등 장장 40여 년에 걸쳐 각종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개발 제한으로 산업시설의 신설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조차 가로막히자 있던 지역마저 지역을 떠나고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규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가속시키며 교육, 문화, 사회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수기와 다양한 정책은 좌절되었으며 지역은 쇠락하고 사람은 떠났습니다. GTX-A에 연결하면 조기 착공은 물론이고 수소 광주선과 연결되는 2028년까지 완공되게 됩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 GTX의 국정과제 채택과 조기 착공은 광주, 이천, 여주, 3개 시의 해묵은 과제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과 균형발전을 이뤄낼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 중첩규제로 소외되어 온 경기 동남북권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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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주에서 출발하면 삼성역까지는 20분, 서울역까지는 30분이면 도착하는 혁신적인 교통환경의 실현으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주택난이 해결됩니다.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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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수도권 30분 대 이동 가능한 GTX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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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동차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6분의 1, 에너지 소비 1분의 1인 친환경 교통수단 GTX는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의 길입니다.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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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장차 남북한, 중국, 유라시아를 잇는 동북아 통일 네트워크의 기반이 됩니다.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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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북과 동서 철도망의 연결로 수도권이 물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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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지역 주민들이 갖고 오고 보존해온 뛰어난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재를 수도권 주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되므로써 새로운 관광 산업의 길이 열립니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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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서 광주 이천 여주는 수도권의 변방에서 경제가 살아 숨쉬는 컴팩트 시티로 또 문화 관광 도시로 수도권의 휴식처로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강소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GTX의 연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새 정부의 공약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광주
인천 여주의 모든 시민들은 지역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GTX의 착공과 2028년 완공으로 새 정부의 공약이 실현되길 열망합니다.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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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인천 여주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받들어 광주 인천 여주의 모든 정치 세력은 GTX A노선의 조기 착공과 2028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GTX 실현을 동력으로 내걸고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광주 인천 여주의 모든 시민들과 모든 정치 세력들이 대동단결해서 GTX A노선 연결을 반드시 실현합시다.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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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명령입니다. 광주, 이천, 여주의 국회의원과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은 시민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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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A 조기 착공과 2028년 완공의 역사적 사명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 인천 여주의 정치 세력은 이념과 당리 당략을 넘어서 GTX를 완성합시다. 모두의 최우선 공약입니다. 광주 인천 여주의 모든 시민과 정치 세력은 GTX의 착공과 2028년 완공을 위해 대동단결하여 총력을 다합시다. 2022년 4월 4일 광주 이천 여주시 신암 1동.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OBS 이어진 기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존에 이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루트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굳이 GTX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수서역에서 고속도로를 뚫어서 그 경강선을 연결하시는 방안인가요?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이 공사 비용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 그 현대 시가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GTX를 이렇게 연결하게 된다면 기존에 발표된 국가 철도만 그 수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수정해 나가실지, 또 뭐 수서라던가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을 어떻게 또 해소해 나갈 건지 3년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기존의 경강 뭐 여러 노선이 있다고 했는데, 인천에서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이제 진입하는 철도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노선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경강선 하나 있습니다. 다만 이제 GTX가 필요한 것은 기존의 경강선을 타고 서울에 가는 것이 시간이 정차역이 굉장히 많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승을 해야 돼서 그 시간을 출퇴근에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강선으로서는 수도권을 출퇴근하는, 왕래하는 그런 일들이 기존의 경강선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GTX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수소 접속구 설치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것이 힘들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상계시, 시에서 분담하기로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뭐였죠? 예. 뭐, 기존에 세워졌던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은 있는데, 문제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공이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을 하신 상황입니다. 당선자도
윤석열 당선자도 국민들을 향해서 그 공약으로서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가 있고 임기 내에 그러한 부분들을 실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정부나 대통령이 담당해내야 되는 그런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적인 설명드려야 될까요? 지금 여러 노선이 있다 한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한 시간 내에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선에 연결되는 방법은 수서역에서 연결하는 것과 삼성역에서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국가 철도망, 4차 철도망 계획인데요. 이 4차 철도망의 수정은 수서역과 연결하는 계획이고요. 지금 삼성역은 2026년인가 8년인가 이때까지 공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서역이 곧 완공이 되니 연결부를 접속 못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논리에 따른다면 삼성역에서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삼성역과 연결을 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할 거냐 세계시가 할 거냐인데요. 만약에 국토부가 금방 이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용이 한 2천여억 원 정도 되는데 분담하지 못한다면 세계시가 나누어서 분담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세계시장님은 의견을 나누었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부담이 한 7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해결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세계 신도시가 세계 광주 2000여주의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신도시 개발에 의한 이익금을 환수하게 되면 이 접속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고도 남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다른 분 또 질문 사항. 네, 경기 노회석 기자입니다. 황교 시장님한테 각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조기 착공을 위해 중앙정부, 관계기관, 국회의원 등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고 스킨십을 앞으로 어떻게 또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는 공통 질문인데요. GTX 조기 착공을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무엇인지 또 해결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예, 먼저 나중에 하신 질문부터 답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 그 선언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시장들 셋이 모여서 의견 일치를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광주 이천 여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 80만 시민들의 예, 간절한 염원이고 또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특히 우리와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이념이나 당과 관련해서 당리 당략에 얽매여서 이 시민들의 아주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그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오늘 이 선언을 계기로 해서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시만 혼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계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 원주시까지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고요. 또 서울신문과 통해서 그 포럼도 개최를 했고 또 함께 국토부도 방문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역시 시민사회의 어떤 협조고 또 시민사회 세력들이 각 시에서 같이 연대해서 함께 어깨를 걸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각 시장님들께서 각자 정치적인 의미를 있었던 거는 어떠신가요? 따로 하신 거예요.
GTX하고 관련돼서 그동안은 우리가 철저한 파악 되면은 그냥 국가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그 계획이 되면은 그거에 그 추동하는 자세보다가 지금까지는 철도 많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경강선이 그랬었고, 일반적으로 강진철역이는 경강선이 첫 번째인데, 이번 GTX 같은 경우에는 함께 시기가 같이 인식한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 발전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참계시는 수도권 정비포 및 그 상수원 보호구역의 그 대대장 얘기 때문에 강양시가 그 저 피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 광주시만 하더라도 한 40여 년간 그 집합체질 수 없는 그 우리 규제지역들이 많이 있고, 뭐 공단 하나 이렇게 제대로 지을 수 없고,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정부에 그 눈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절이 이제 40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청와대 민원서부터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시작이 됐고, 크게 또 이게 보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송영서에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우리 탄중일의 미래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이제 승리 시장과 시민단체가 함께, 주체가 돼서 이렇게 나섰다는 게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그 3월 9일 날,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다 GTX에 공감을 해서 노선은 조금씩 그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연구해오고 시민단체와 함께 조사해왔던 이런 노선을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다해서 그리고 단기간에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양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궤를 같이 하는데요. 정치 세력이 어떻게 단결할 거냐는 시민의 힘으로 단결이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우리 상계시에서 했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유력한 대통령 후보 두 후보의 모두에게 GTX 공약을 올린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 중에 거의 유일한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3개시의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을 때 이러한 걸 실현하기 위한 어떤 걸림돌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디딤돌로 만드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주, 이천, 여주, 심지어 강원에 있는 원주시까지 이 열망을 모아냈다는 것, 이것이 3개시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을 3개시, 원주까지 포함한 강원권까지 묶어낸 것이 결국 걸림돌을 디딤돌로 GTX를 완수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좀 바로 옆에. 네, 인천일보 홍성룡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다가 이제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출했다 치면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네,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GTX A 노선에다가 이제 수강선을 연결해서 경강선을 타고 공용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기존의 GTX-A도 지금 늦어지는 형편입니다. 공기가 벌써 한 3, 4년 정도 늦어지는데
파주에서 운정에서 이제 동탄으로 넘어올 때에 그 지역의 비전 주민들에 대한 반대가 좀 있을 수가 있고, 그 공기가 좀 늦어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공기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뭐 그런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28년, 29년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두 가지 질문인데요. 앞에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저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여주시장님이랑 광주시장님께서 이제 혼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수위원회 가서 뭐 이야기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뭐 주장이 세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얼마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것이 해당 요구하고 있는 그 지역을 넘어서 전 국민들에게 예, 정당성을 가져야만 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GTX라는 이름으로 정말 오랫동안 논의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광주, 이천, 여주 이 경광선을 이용하는 GTX는 다른 지역의 GTX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점은 가장 큰 점은 이겁니다. 이게 이 세계 지역 80만 시민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고 그거로 인한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 없이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관철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경광선을 이용해서 GTX를 연결시키면 지금 현재 원주에서 강릉까지 KTX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주하고 여주가 단선 철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까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경광선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여주하고 원주만 복선화시켜서 연결시켜서 가면 그리고 수서에서 이제 A하고 GTX A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수도권 주민들이 주말마다 예, 강원도로 가는 그 주말 그 교통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지난해 12월 달에 개통이 부근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이천의 부발역에서 충주까지 이미 중부대륙철도가 KTX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것은 문경 상주 성주를 거쳐서 거제 통영까지 가는 거거든요. 2027년이면 그것이 다 완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통영에서 타든 문경에서 타든 그 어디서 타더라도 이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서울 가고 거기에서 수소하고 연결시켜 놨으면 그 노선을 따라서 GTX A 노선 어디까지도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광주 이천 여주 시민들만의 몫이 아니라 2600만 수도권 주민들 그리고 그 라인에 있는 예, 전 그 지역 주민들의 혜택을 보는 부분이어서 다른 GTX 노선에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낮지만 우리 이 GTX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거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떠나가서 아까 뭐 거기도 나왔지만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잠재력을 가진 그 철도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아주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정부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예,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다 하나같이 염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저희도 그 연구 과정에서 그 배터리가 좀 달았나 봐요. 저희도 그 세미나나 우리 저기 요 부분을 연구하시는 철도 전문가들하고 저희 GTX A 노선에 반대되는 이런 그 도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공기 단축이 그걸 위해서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전문가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씩 철도 사업이 아무래도 그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우리 저기 동탄까지 가는 이런 노선들도 조금씩 지체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노선이 10개 노선 중에서 5개 노선은 그쪽에 가고 5개 노선은 우리 방도 2000년으로 이렇게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저 그 지금 나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사실은 좀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우리 정부나 우리 당선자의 의지만 있으면은 한 이런 그 반대 의견이나 공기 단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기 단초 안에다가 포함될 수 있겠다 이런 그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그 있습니다. 그 인수위에서 이거를 받더라도 조기 착공하겠냐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지금 성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과제가 탄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또 뭐가 있어요? 통일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물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도권, 동북권의 소외 문제 해결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폭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금방 우리 성계 씨가 얘기하는 GTX 연결만 시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이때 비용 대비 불과 얼마요? 2천억 원이면 됩니다. 이것을 완성하는 이런 이 합리적인 제안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거부할 명분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으로 된 것이고 착공하게 되면 아마도 현 정부, 새로운 정부의 최대 치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착공되고 2028년까지 완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공기가 늦어지는 데에서 수소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변명이거나 반대를 위한 명분을 올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문전박대까지 당했지만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자꾸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이미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더 나서라고 박차를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삼성역 쪽에서 연결하는 문제는 이미 공기가 그쪽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연결 접속부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기의 문제라든가 반대라는 문제 이런 명분도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남 뉴스 입문부 기자입니다. 답이 오시네 3분이고요. 질문 드렸습니다. 지텍스 유치했을 때 한방 수입금 지자체의 공개 유치관이 효과가 그거를 수출로 배당하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을 드리겠습니다. 공개 유치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경제 유발 효과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왜냐면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 뭐하는데 그 지역이 몇만 원의 주택이 몇 년 동안 안 팔려서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GTX가 발표 나자마자 그 모든 물량이 일주일 만에 다 팔렸어요. 그래서 그 이것만 보더라도 그 경제 유발 효과를 얘기하면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뭐 인근의 이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서 죄송한데요. 이천에서는 아주 국가가 중심이 되는 하이닉스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이천 시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더 강력하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어제 수출하는 얘기예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도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부나 국가기관에서 하더라도 또는 안 하더라도 이것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얼마 정도가 된다라는 것은 국정과제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렇게 요구할 때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임방기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 3개시가 같이해서 영역을 추진했는데 그 책임을 맡아서 진행했던 그 김시원 박사 말에 따르면 들어가는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십조의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최대 이슈가 그 부동산 정책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가 뭐 몇만 원을 그 부동산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그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이번에 당선된 후보 측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이 정책을 빠른 시간 내에 실현시켜줘서 그 도심에 뭐 여기 조금 해가지고 몇만 원 부동산을 공급했다 이런 정책보다는 우리가 이제 여주에서 그 서울까지 30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출근이 가능하다 하면은 여주 끝자락에 우리가 그 이런 그 공급 약속을 해서 그런 그 수도권의 문제, 수도권의 그 여러 가지 그 도시 문제를 갖다가 일본에 좀 이번에 그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 국민 그 안정화 이런 그 방안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보수화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이렇게 내줬다 생각이 되는데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는 그 하시기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로컬 경기 허준 기자입니다. 우리 그 기자 회견문에 나오는 그 단어, 워딩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기자 회견문에 보면 시민의 명령, 모든 후보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당리, 당략. 정치 세력은 대동 단결을 해야 한다. 이런 그 모든 단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GTX-A 노선 연결에 관해서 반대하는 당이 있어서 이러한 단어 모딩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GTX-A에 모든 시민 아닙니까 정치인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노선을 연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모딩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지 요구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건 막연한 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지금 횟수로는 몇 년째 이렇게 이어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 시장님들도 계시지만 또 현역 의원님들도 계시고 네,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포럼을 개최하고 또 후보자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또 국토부도 찾아가고 선거부도 찾아가고 할 때에 거기서 그 하는 그 과정에 그리고 거기 가서 하는 그 주장에 굉장히 큰 온도차를 느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에 따라서는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 아니다. 사실 이게 시작할 무렵만 다시 되돌아가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는 시민들에게 희망 공문만 준다는 판단 때문에 사실 주저하거나 마지못해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노력을 해서 대선 그 유력 후보분들의 공약으로 다 받았고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실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과거에 어떠한 그 자세를 취했더라도 어떠한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예.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시민들의 대다수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고 명령이니까 그것을 받들어서 함께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게 그간의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야 된다는 손을 잡고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정도 시간이 어떻게 뒤에 뒤에 한 번만 할까요? 오마이뉴스 좀 늦게 오셨는데 또 질문을 하시는 아 늦게 오셔서 질문하셨어요? 아. 네, 오마이뉴스 국정원장입니다. 지금 GTX 연결로 인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계신데 다들 지역 공동화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와 혹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KTX가 맨 처음에 개통돼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가장 먼저 크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대구광역시로 이해되는데 대구광역시의 의료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TX가 개통되고 나서 사실 그것은 언론에 드러난 것은 그거지만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오는 것만 편한 게 아니라 사실 가기도 편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속도와의 전쟁인데 거리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만한 시간으로 가느냐 하는 것으로 거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망이 GTX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문제는 그거로 인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 지역 경제가 정말 충격을 받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도 시간이 흐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지역이 갖는 약점들은 사실은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GTX라고 하는 그거로 인해서 빨리 오는 것인데 오히려는 오기도 편하고 가기도 편하니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약점으로 이해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올 수 있게 하는 그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그 지역의 특색을 정말 장점을 살려서 그것을 지역 발전의 기반으로 삼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추가 설명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경제 총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제 에너지 힘이 10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변한 상태에서 지역 경제가 1이나 2가 빠져나간다. 이러면 그 지적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GTX의 지금 연결이 아까 7개의 어떤 효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볼륨 크기가 광주는 대략 한 30만 명 정도의 유입 효과, 이천도 한 25만, 20만, 여주가 이제 조금 뒤에 있으니까 한 20여만 명. 그래서 원주까지 하면 한 100만여 명의 어떤 수도권의 어떤 과밀의 분산 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 볼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이 경제의 파이가 커짐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세하고도 이득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단절에 의해서 수도권으로서의 역할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수도권 내로 아예 편제가 되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3개 시가 된다라는 얘기로 지금 말씀하신 혹시 빨대 효과 그리고 공동화 현상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그걸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주역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여주역은요, 맨 처음에 그 경광선이 만들어졌을 때 유입되는 사람들이 관광이나 이런 오시는 양이 계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일 많이 오십니다. 이런 걸 보면 현재 이 경광선을 축으로 한 것은 빨대 효과로 빨려나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효과보다는 유입의 효과, 수도권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주나 관광이나 그런 효과에 더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는 것은 경광선으로 통해서도 입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네, 마지막 한 분이 또 손을 들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시죠. 딱 한 분만 그러겠습니다. 네. 네, 경기 뉴스의 한철성이랍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도 대통령 인수위에 경기도 현안을 같이 하려가지고 지금 건의가 들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3개 시군에 저 시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보면은 조기 착공이
언제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방선거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신용 시장님들 이 도시청문회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죄송한데 조기 착공은? 조기 착공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네네네. 그건 뭐 우리 이항재 시장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의 이익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약간 까다로운 얘기인데요. 이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 비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사실은 지금 당선자 분께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얘기를 했더니, 아, 이게 참 표현이, 현 당선자께서 임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가, 만들어낸 거예요.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냐면 조기 착공은요, 사탑 철도망에 있냐 없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자께서 조기 착공한다 하면 바로 우리로 갑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조기 착공한다, 그리고 일곱 가지 우리가 제시한 목표를 완성한다 그러면 2028년까지 된다라는 게 전문가 지난번 서울신문에서의 토론의 내용이고요. 그걸로 가능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